집을 팔고자 마음 먹어도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액수가 워낙 큰데다가 집은 자산의 가치로도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. 그렇다면 집을 되도록 빨리 잘 파는 방법이 있을까요? 송승현 부동산 연구소 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집이란 게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면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있는데 사실 제 값을 받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? 네, 최근에는 또 그 실거래가하고 호가하고 가격들이 너무 제각각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 시장에서 말하는 그 제값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혼돈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뭐 투자 입장으로 나섰던 분들에게는 가장 큰 그 걱정거리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런데 이보다 더 고민인 건 집을 내놔도 잘 팔리지 않는다는 겁니다. 혹시 집을 팔 때도 노하우가 좀 필요할까요? 네, 아무래도 우리가 그 집을 팔려면은 그 세입자라든지 집주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매수하려는 분들하고 그 대면을 해야 되는데요. 그 대면을 하게 됨으로써 그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내가 집을 그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러 가지 뭐 깨끗하게 좀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현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가 제일 먼저 마주치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짐 같은 게 좀 많다라고 보여지면은 현관이 상당히 좁게 느껴집니다. 그래서 현관에 있는 짐들은 좀 필요 없는 부분들은 좀 치울 필요가 있겠고요. 욕실이라든지 주방 같은 경우는 조금 미관상 그 깨끗하지 않다면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또 집을 잘 파시려면은 아무래도 환기적인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. 곰팡이라든지 냄새들이 좀 발생을 한다면은 좀 불쾌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. 사실 그 곰팡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결로라든지 아니면 누수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집안 그 하루에 한 세 번 정도 환기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. 방향제라든지 곰팡이 제거제를 좀 사용을 하셔서 좀 냄새도 좀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주변에 길가에 본인의 주택이 좀 있다면은 아무래도 그 음악 같은 거를 좀 틀어 놓으시면은 소음적인 부분도 조금 그 효과가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섬세한 조언이셨습니다. 네, 한편 이제 집을 팔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죠. 하나는 이제 있는 그대로 파는 방법, 또 하나는 이제 깔끔하게 리모델링까지 끝내고 파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. 우선 집을 있는 그대로 팔고 싶을 때 어떤 장단점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? 네, 우리가 뭐 일부 그 포털 사이트를 보면은 집들이 좀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쭉 매물들을 보면은 올수리 된 집, 뭐 이런 집들이 좀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. 내가 집을 뭐 리모델링을 하느냐,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파느냐, 이 두 가지를 잘 비교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집을 수선을 하지 않고 내가 매각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장점들을 좀 갖고 있는데요. 바로 빠르게 그 거래를 좀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. 매물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사진을 촬영들을 합니다. 근데 바로 사진 촬영해서 매물 등록까지 가능하고요. 또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잠깐 이사를 하거나 어떤 그 거처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매매 완료 전까지 내가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. 또한 그 단점도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. 관리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잘 안 됐다 하면은 거래보다 좀 낮게 거래가 될 수 있고요. 최근에는 뭐 깨끗한 집을 좀 선호를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하는 층에 비해서 수요층이 좀 적다라는 그런 단점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. 또 리모델링 한 집을 그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. 장점들을 보시면은 리모델링 하시면은 아무래도 요즘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그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거래 확률도 높고 시세도 좀 높게 측정을 받을 수 있겠고요. 단점으로 보면은 비용을 투자를 했는데 내가 그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 비용을 안고 갈 수가 있겠고요. 리모델링 완료하기 전까지는 뭐 완벽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매물 등록하는 데서도 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리모델링을 할 때에 팔 때의 장단점까지 알아봤는데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주의할 상황이 있죠? 네, 가장 큰 주의점은 그 관점을 내가 아니라 그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관점을 좀 맞추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최대한 좀 깔끔하고 심플한 그런 디자인으로 가
갖추는 게 매도하실 때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간혹 이제 집의 문제점들을 미리 수리한 후에 이제 집을 내놓기도 하는데요. 이러한 것도 집거래 시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뭐 판매자 입장에서는 좀 수리가 잘 되어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제 값을 받는데 좀 용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내가 수요자 입장에서는 집을 들어가는데 뭐 이런저런 고칠 것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할 텐데요. 이런 부분들이 수리하는 사항이 좀 적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봄을 맞아서 이사 계획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. 저희가 이제 오늘 드린 정보들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